국회의장이네요. 그래도 복장이 후베리가서 경기는 크게 뭐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콜린 대 콜린입니다. 동계전이라서 아마 저쪽도 저하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. 조심하면서 플레이합시다. 약간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면 좋겠는데 근데 내 마음이 그게 안되지 사실은. 자, 저는 안정을 조금. 와, 이거 셋업이다. 제대로 된 셋업이다. 자, 길게 나갑니다. 어떻게 개기면 안돼요. 제가 지금 게이지가 몇 개 있습니까? 일단 치고 지금 야 파라벨 아니 저기 헤일스톰을 중기상으로 친다는 건데 제대로 뭔가 안다는 소리예요 지금. 잡고 꽝. 이 게이지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. 자, 그리고 그런 거 없다. 나 프리즈 얼어 붙어요. 잠시만요. 반격기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살짝 있었는데 기강발. 자, 프리즈 얼어붙어라. 잡아요. 그리고 KO. 자, 구속으로 가면은 다행히 심리전 여러 번을 잘 먹혔네요. 자, 게이진 두 개가 있습니다. 여기서 살짝 뒤로 백대시를 해볼까요? 앞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느낌이. 반격기. 야, 재밌네요 상황이. 이렇게 콜린이 생각한 비슷하면 요런 장면도 나옵니다. 자, 기상시에 기겨 주셨으면 하겠는데 안 기겨 주셔서 어쩔 수 없고. 자, 헬스톰 가고. 야, 됐습니다. 다시 갑니다. 아, 저기서 중발에서 캔슬만 됐었어요. 자, 약입니다. 비슷하죠 생각하는 게. 이번에 EX. 자, 반격기 넘어가고요. 아, 뭔가 칠 것 같아서. 소실은 누구냐? 아, 예, 반격이 같이 치면 저렇게 돼요. 그러면 서로 카운터 터지면서 핑핑 하면서 안 맞아요. 근데 경기가 되게 아름답다.